박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네. 야 근데 오늘 뭐 보니까 각도기가 두 개 있네. 각도기가 아니고요. 이 주인공은 바로 편광입니다. 편광? 네. 많이 들어봤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선글라스 낄 때 편광 렌즈 쓰는데. 오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여기에 이런 투명한 테이프를 붙여 볼 거예요. 그러면 예쁜 색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아, 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광판이랑 겹쳐서 또 한번 봐보세요. 오! 오, 박사님! 파란색, 노란색, 야, 녹색 색깔이 변해요. 맞아요. 왜 이러지? 오! 이것도 보시겠어요? 여기는 조금 더 다양하게 붙여봤거든요. 야, 분홍색, 보라색, 파란색, 녹색. 네, 돌리면 야. 색깔이 오, 바뀌어요. 바뀌죠. 이것도 똑같이 편광의 원리가 적용이 된 건데 네. 이렇게 색이 나오는 거는 이 우리가 붙였던 이 테이프를 구성하는 어떤 성분이 빛의 특정한 파장을 이렇게 색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간섭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색이 이렇게 변하죠. 평가 이거 대단한 거네. 대단한 겁니다. 네. 야. 다음 실험을 보시면 더 재미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바로 마술을 준비했거든요. 지금도 마술이 있는데 또 있어요? 네. 보여주세요, 박사님. 이게 말로만 듣던 우리 정원영 박사님 마술 상자. 맞습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두 칸이 있습니다. 두 칸. 이 상자를 뚫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잠깐. 벽이 막혀 있어요, 확실히. 그렇죠. 네. 여기 이렇게 벽이 막혀 있어요, 네. 그렇죠? 하나, 둘, 셋, 야! 오, 박사님! 야! 한 번 더 해주세요. 셋. 오!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편광을 두 개를 이렇게 겹쳤을 때 이렇게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서로 다른 방향의 편광 필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필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붙였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똑같은 필름을 통과하니까 통과되어 그렇죠. 보이겠죠? 여기도 통과되어 보이겠죠? 하지만 가운데 겹쳐 있는 부분은 어둡게 보이겠죠? 그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서 마치 이렇게 막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요? 보자. 벽 있는데? 아, 있는데? 있어요. 분해벽이 보이는 거죠. 없네. 하지만 없네. 눈에는 벽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필름을 들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네,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잡을게요. 자, 됐습니다. 짠! 제 손이 보이시나요? 손가락 잘렸는데? 필름을 90도로 돌려보십시오. 아까... 오! 이건 대박이다. 이건 찐이다. 오! 손이 오! 이야! 우와! 진짜 신기해요. 아, 이게 과학인지 마술인지 모르겠어요. 편광 재밌네. 네. 편광을 마술로 봤는데요. 진짜 과학 실험실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너무 궁금해요. 빨리 가시죠. 네. 이쪽 가자! 제가 왔습니다. 어서 야, 다른 분위기. 여기는 편광 현미경이 있는 실험실입니다. 있어 보인다. 이런 박편을 놓고 박편을 편광 필름 사이에 놓고 관찰을 해볼 거예요. 자, 시료 중에 우리가 비타민 C를 준비해봤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오! 야! 쑥! 맞아. 쑥갓 닮았다, 그렇죠? 쑥갓! 뭐 닮았지, 이게? 편광 필름 하나를 통과한 거고요. 제가 위에 있는 편광판을 야, 이게 얼음 조각 같다. 얼음 알갱이. 색이 바뀌고 명암이 약간 바뀌죠? 야, 이쁘다. 공작새 네.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위에 편광 필름 하나를 더 넣었을 때는 이렇게 간섭색이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이 봐봐, 깃털 예쁘다. 우리가 진통제. 진통제. 네, 약 먹는 그 진통제를 가루로 만들어 봤거든요. 절벽이 있는 산맥. 위에서 본 것 같아요. 꼭 맞아요. 위성으로 본 네.
지도 같아 보이기도 맞아요. 하네요. 그렇죠? 만약에 위에 편광 필름을 빼면 그냥 이런 모습. 오. 여기서는 아까랑 같은 산맥 모습이 안 나타나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편광미경을 많이 활용하는 분야가 바로 암석과 광물을 연구를 하는 데 많이 쓰는데요. 50배로 본 화강암 결정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지도 같다.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지도 같아. 지도 같아. 현무암도 이렇게 투명하게 박편으로 만들었는데요. 야, 보니까 정디 쓴 머리처럼 알록달록해요. 네. 이야,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저도 어디 나가면 이 평강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 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강을 이용해서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